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라서 내가 여기 왔느냐. 잘 봐요. 벗을 나짜죠? 나체. 나체. 이렇게 쓰면 나체죠? 나체 아닌가? 벗을 나짜인데 과일날 과일을 먹고 나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모든 경전이 한문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마호메트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경전의 그 뿌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 내 말 이해갑니까?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면 안 돼. 전 세계 종교는 뿌리가 한반도에서 나갔다 이 말이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 땅에서 한문이 나오고 이 땅에서 한글이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안 나온 게 딱 하나 있어. 0이야. 0. 0이라는 숫자. 이거는 인도에서 나왔어. 천부경에 0이 없어요. 천부경에 0이 있나? 인도에서 0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뭘 발견했냐? 1에서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었죠? 이게 1, 2, 3, 4, 5, 6, 7, 8, 9까지. 요것만 우리는 발견한 거야. 알겠죠? 요것만 발견했는데 천부경에 10은 들어있죠? 10은 들어있어요. 그거는 한문으로 10이야. 맞죠? 그런데 0은 발견하에 천부경이 없어요. 맞죠? 그래 우리 천부경은 1에서 9까지. 10, 10까지. 이 글자를 보면 여기까지 있죠. 0이 없지. 그래서 1에다가 걔들은 이걸 붙여가지고 10을 만든 거예요. 인도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저 0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머리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보세요. 옛날에도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고 귀신이 와서 홀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 맞자야. 아니,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고 귀신이, 이 귀신 기자 맞죠? 귀신이 홀리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지. 우리 한문에 있는 것이 저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간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보지 마라. 볼시자. 금한다 이 말이야. 금한다. 금알금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따먹지 마라. 내가 선하다. 니는 악하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로 보라 이거예요. 왜 둘로 보냐. 둘로 보는 걸 금한다.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분리해서 보는 자체를 금한다. 내 외에는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비난할 자는 너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는 여자 보면 한장하는 사람이 남이 여자 맞는 거 그걸 그냥 나쁘다고 하고 떠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는 여자고 자가지고 애 나면서 남은 여자보다 가서 애 나면 안 되나? 이런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보지 마라. 금알금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요. 한문 글자가 만자를 전부 조사하면 성경과 대장경이야. 아니 헉토자에다가 헐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안 벗어. 거기다 생기를 싹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더라. 창조할 때 조야, 창조. 맞아, 맞아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게 뭐요? 입 아니야, 입. 입으로 말이야, 불기운을 밀어 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창. 하늘과 땅과 소통이 됐다.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성경 아니면 불교 대장경 이야기. 맞죠? 그러면 이거 창조. 헐개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입으로
움직였다. 창조 아니야? 맞아, 맞아. 요게 배주자야, 그죠? 작은 배, 작은 배. 작은 배인데 이 작은 배 8명의 식구를 실었다. 노아의 방주지.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되니까 큰 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배선자야. 함선, 큰 거. 맞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달라?